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もマキと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プロ意識が高く伴いますね。僕は学生ですからね。高校生なのにちゃんと学校行って疲れを出さないでこうちゃんと芝居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です。頭に入りやすくはなってきてましたけれども、僕たちそうですね、本当にマキはなんか だんだん年上に思えてきたっていうか、ドラマの中でもすごくしっかり見てます。あの関係とおおよそ変わってないです。あの、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否定するとこでしょ。でもいいコンビでしたよね。ねえ。こんにちは。 라미입니다. 14년간 우리 곁에서 많은 작품을 선보인 호리케타 마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17년 2월 28일, 연예계를 은퇴하기 전까지 수많은 히트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은퇴, 그리고 복귀설까지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88년생인 호리케타 마키는 2002년 추리닝 차림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예계 기획사 사람에게 스카우트됩니다. 원래부터 그 지역에서 유명한 미소녀였다고 하죠. 그녀의 어릴 때 사진들을 보면 납득이 갑니다. 물론 은퇴하는 순간까지 아름다웠지요. 연예계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녀는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이 세상에 발을 딛게 됩니다. 2003년 드라마 언제나 둘이서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그녀는 같은 해 영화 코스믹 레스큐 히로인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곧바로 영화 데뷔도 이루게 됩니다. 초고속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같은 해 4분기 드라마에서 주연까지 따냅니다. 2003년 1분기 일드에서는 최종의 엔딩에 그것도 작은 화면으로 며칠 정도 이름 없는 역할로 나오던 그녀가 몇 달 만에 주연을 맡게 되었으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풀렸지요. 다음 해에는 처음으로 영화 주연도 맡았습니다. 오랜시까지 대나갔다. 사이에서. 나는 恥ずかしいの? 恥ずかしい。なんで?なんで問題もないじゃん。スカウトされて、本当まだ何ヶ月とか。ちょっとじゃあびっくりしたじゃん。びっくりしました。呼吸ができなかったです。 2005년 우리나라까지 뒤흔든 일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차남과 아름다운 에르메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전차남입니다. 이 작품에 호리케타 마키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알고 계실까요? 드라마 전차남에서 주인공 전차남을 연기한 이토 아츠시의 여동생으로 등장했었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임팩트 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인 입장에서 평균 시청률 20%를 넘는 작품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겠죠.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호리케타 마키는 곧바로 드라마 노부타르 프로듀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카메나시 카즈야와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제였는데요. 히로인을 누가 맡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노부타 역할을 따낸 것은 그녀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왕따를 당하는 고등학생 노부코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호리케타는 신인님에도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드라마 성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노부코という前代未聞のキャラクターをどう演じていこうか すごい悩むところから始まって毎日制服を着て現場に来て本当にすごい青春だなって自分で勝手に思いながらいろいろ過ごせました。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 카메와 야마피가 부른 드라마 주제곡도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고 시대를 대표하는 청춘물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영화를 통해 제29회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 배우상 등 여러 영화제에서 신인상도 수상합니다. 2005년은 호리케타 마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이 작품들로 엘란도르상과 골든 에로우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으니까요. 世界で同じ人がいないようにきっと役も同じ役っていうものがないと思うのですごくこう一つ一つ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です。 이후 2006년 야마시타 토모이사와 다시 호흡을 맞춘 드라마 크로사기 역시 성공을 하게 되면서 흐름을 탄 그녀는 같은 해 4분기 철판소녀 아카네를 통해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도 맡게 됩니다.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시청률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음에 남장 여자를 연기한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가 크게 터지면서 잠시 위태로웠던 시절은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작 중 하나인 아름다운 그대에게에 관해서는 두 번이나 살펴봤었기에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08년 드라마 아침해를 통해 첫 대하 드라마 출연을 이뤘지만 당시 연기력 논란에 휩싸입니다. 주연인 미야자키 아오이와 대립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무게감이 없고 극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기타 마키는 화려했던 데뷔 시절이 있었지만 그 뒤 몇 년간 출연한 작품들마다 시청률이 저조하게 되면서 나름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2011년 영화 백야행을 통해 인생 첫 악역에 야심차게 도전하지만 그녀가 도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화는 흥행에서 참패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지 않겠구나 생각했던 무렵 구세주처럼 등장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침 드라마 우메짱 선생입니다. 주로 오디션을 통해 히로인을 선발하는 아침 드라마에서 오랜만에 캐스팅을 통해 호르키타 마키를 주연으로 발탁한 겁니다. 호르키타 마키와 마치사카 토리가 함께한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20.7%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 아라시와 함께 제63회 홍배 가합전 4회도 맡게 되었고요. そうですね皆さんに今でもやっぱり梅ちゃんって呼んでもらえる地方ロケとかに行っても、やっぱりこう年配の方にいっぱい声かけられるとか。あのこの間ノブ元気って言われて。ホルキタ マキが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국민 배우 반열에 들어서는 시기였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호르키타는 활동하는 내내 모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자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이런 모습들은 슈퍼 철벽녀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같은 기획사 소속 배우 크로키 메이사가 아카니시 진과 속도 위반 결혼을 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기획사가 호르키타 마키를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기도 했지만 그녀 자체도 사람들에게 곁을 주는 타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랬던 그녀가 드디어 2014년 열애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상대는 6살 연상 아라시의 사쿠라의 쇼였습니다. 두 사람은 특산 카바치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것을 계기로 교제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쿠라의 쇼가 평소 귀여워하는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 호르키타 마키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지면서 열애설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 목격 정보들도 있었기에 정말로 교제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5년 1월 한 버라이어티에 함께 나와 교제를 부정합니다. 자니스에서 열애설이 난 배우와 이렇게 대놓고 투샷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정말로 잘못된 열애설이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호르키타는 이후 교제 영일 결혼 발표의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야기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스캔들 처녀로 불렸던 호르키타 마키는 2015년 8월 배우 야마모토 코지와 정격 결혼을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2009년 2분기 일드, 2010년 스페셜 드라마, 2015년 5월 연극에서 함께 공연을 한 사이였는데요. 야마모토의 짠내나는 러브스토리는 유명합니다. 2009년 드라마 촬영 당시부터 호르키타 마키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 무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영국 무대 마지막 날 연락처를 다시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줬다고요. 야마모토가 연락이 없으면 끝을 내야지 라고 결심했던 순간 호르키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츠카레사마데시타. 다레? 마키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야마모토가 빠르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호르키타 마키는 만 26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도 교제 영예 전격 결혼 발표라고 떠들썩했는데 정말로 그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결혼 후에도 2016년 주연 작품을 선보이면서 꾸준히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첫 아이를 임신한 이후 공식적인 활동이 없던 그녀는 2017년 2월 만 28살의 나이로 연예계 은퇴를 발표합니다. 당시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만 결혼 이후부터 꾸준히 들려왔던 은퇴설이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년간 배우로 살아온 그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며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은퇴 발표 다음 날 남편인 야마모토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은퇴는 아내가 오랫동안 바랐던 일이었다고 짧게 말해주었는데요. 그녀는 현재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성별은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꼬리키타는 은퇴 이후에도 여러 사진들이 찍히면서 가끔씩 타의적인 생존 신고를 해왔습니다. 정말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복귀설이 돌기도 합니다. 은퇴를 발표하고 1년 뒤인 2018년 4분기 드라마로 컴백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흐른 겁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고 싶은 팬들이 많은 탓일까요? 2020년 다시 일시적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2020년 MTV에서 그녀의 히트작인 노부타르 프로듀서의 특별편 제작을 위해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합니다. 이후에도 원래 기획사가 돈이 궁해지면서 다시 복귀를 추진한다는 등 루머들은 많았습니다만 모델로 활동 중인 친동생 나나미가 한 버라이어티에 출연해 언니는 절대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일축시킵니다. 호리키타는 연예계에 미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뜬금없이 별거설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야마모토의 아버지가 계시는 키타 칸토 지역과 도쿄 두 곳을 거점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두 사람이 별거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던 건데요. 야마모토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호리키타는 아이들을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기에 키타 칸토에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동네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육아 정보도 교환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도쿄 도내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기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두 지역 모두 이들 가족과 인연이 있는 곳이기에 이런 이야기들의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한때 호르키타가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기획사로 들어가 활동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사무소처럼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이런 스타는 맡을 수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녀는 복귀에 대해 아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며 은퇴를 한다고 결심하고 저축도 열심히 해놨었대요. 재정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은퇴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리키타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게 단호하게 은퇴를 선언했기에 1980년 결혼과 함께 은퇴를 선언한 야마구치 모모에처럼 복귀는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호리키타 마키가 은퇴를 하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시절 연예계 데뷔해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이제는 평범한 아이 엄마로 돌아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이야기가 들려올 수는 있어도 복귀는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내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